안녕하세요. 마상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10월 6일 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래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쭉 밀어버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어김없이 여기 박스권 여기 3000포인트 아래 3000포인트 부근에서 밀렸다가 오늘 갭되어서 부딪히고 밀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래로는 계속 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아, 요렇게 되길 바랬지만, 올라가길 바랬지만, 네, 지켜주는 지지대를 다 끊어먹고 내려갔어요. 이 아래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지지할 자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일단 그 다음은 어디서 잡아줘야겠어요? 여기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앞선 이 부분에서 부딪히고 결국 돌파를 해놓고 상승이 나왔죠?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고 요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이 과거 이 자리를 지키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 깨진 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페이크라고 또 어떻게 이 자리를 다시 도전해 보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장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나 이런 지금 뭐 중국 상황이나 미국 상황이나,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밀리면 저희도 타격을 받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용 아무리 이런 거 설명해 드려봤자 도움할 일도 안 됩니다. 어차피 주식 매매는 결국에는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이 좋은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비중 줄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고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테지만 항상 주식이 떨어지기만 하진 않죠. 네, 반드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를 올라가는 이런 장이 분명히 옵니다. 이런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비중 줄이시고 보수적으로, 네, 아니면 아예 관망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괜히 이 지수 차트 보여드리는 거 아니죠? 네. 이런 안 좋은 장에서는 아무리 이쁘게 매집을 했다 할지라도 갈 자리에서 안 가요. 왜요?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차트가 매집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계속 밀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 아니면 접근을 안 합니다. 네, 오늘 저도 그래서 오전장만 딱 마치고 나서 아예 컴퓨터 끄고 약속 보러 나갔고요. 안 봤어요. 매매를 안 했어요. 아니다를까 뭐 핸드폰으로 이제 상황 체크하느라고 중간중간 볼 때마다 아 역시나 이렇게 지수 밀리는구나. 네, 그래서 더욱더 후반장에 가서는 매매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런 점 좀 말씀드리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업종, 네, 매매한 이 종목 복귀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매매한 종목은 우리산업홀딩스예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더군다나 아침에 갭을 어디다 띄워줘요? 네, 요 위에 띄워줍니다. 이 가격, 박스권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다시 떨어져서 밀렸는데, 요 중심 가격을 보면
네, 이렇게 분봉을 그대로 구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매매한 이 자리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처음에 갭을 띄우고 부딪히고 밀리죠.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 부분에서 네,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돈이 살짝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요? 당연히 샀겠죠. 네, 사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 요 자리. 네, 여기서 들어가서 네. 당연히 여기 목표가를 여기를 잡지만 어떻게요? 바로 여기요. 저는 여기다 매도합니다. 요렇게. 네. 딱 요렇게 한번 매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올렸다 밀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 들어갈까 하다가 요 꼬리 부분 여기에 쫄아가지고 네, 매매를 안 했어요. 또 올렸다가 확 밀어버릴까 봐. 요 자리가 지금 강력한 어떻게요? 종가 이하로 밀렸죠? 요렇게. 네. 또 올렸다가 또 아래로 밀릴까 봐 여기서 또 제가 어떻게요? 접근을 못 했어요. 근데 아니다 아닐까요? 여기까지 올려버리는. 네.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만 매매. 제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거 나왔어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요 꼴이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여기서 매수를 하면 저는 일단 어때요? 바로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도 아니에요. 목표권 여기지만 물론 여기다 걸어놓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만 버텼으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지만, 예, 저는 항상요 밥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제 원칙인데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베팅하는 게 시드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사자마자 여기다 매도를 해서 처음에 여기 뚫고 올라가길래 아, 또 너무 싸게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후회했는데 정말 그몇초 사이에 네, 바로 밀려버리길래 여기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했어요.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죠. 네. 지금 여기서 이걸 채워주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안전하게 여기서 팔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요 한번 매매로 마칩니다. 두 번째로 이거 팔고 바로 덱스터로 넘어갑니다. 덱스터로 넘어가서 네. 자, 여러분들 덱스터를 보시면 네. 요 자리입니다. 요 가격. 네. 요 가격에서 제가 요렇게 한번 거봤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네, 요거 15,000 500원 부근. 네. 15,500원 부근.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게들. 요게 기준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이 여기잖아요. 오늘이 여기. 오늘이 여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거 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밀리고, 네. 또 올라가다가 밀리고, 여기서부터 쭉 빠지죠? 네. 여기에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살짝 위로.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죠?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 음봉상 어떻게 됐죠? 처음에 음봉상. 밀렸죠? 오늘 아침입니다. 또 올리면 밀려요. 올리면 밀려요. 올리면 밀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락을 멈춰줍니다. 요 가격에서. 요 가격에서. 요 가격.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예, 올려주죠? 여기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튀어 올라요. 당연히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목표가는 요 부분. 저는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서 여기서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퍼센테이지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볼때 이런 1, 2% 버는 거왜 보여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략 한 1.1% 정도, 네. 여기다 바로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만족을 해요. 이런 장에서. 그리고 이런 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지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락을 멈추고 나서 상승이 나오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네.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와요. 물론 여기까지 다 올라갔죠. 네, 항상 목표가까지는 올라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서요? 여기서 매도합니다. 네. 뭐 수익은 크진 않지만 네. 바로 덱스터도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신전자. 아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그 모니터링 하는 종목들 다 누르는 종목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검색식 제가 오픈해 드린 거 있죠. 당일주도 검색식. 네. 자, 일봉을 먼저 보시면 네.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네. 이런 4,700원 부근. 네. 이 줄을 쳐드리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옵니다.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나와요. 자, 이 4,700원 부근에 줄을 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10분봉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4,700원 부근을 기준으로 뭘 합니까? 요렇게 하죠? 요렇게. 자, 여기서도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도 멈췄던 자리. 요 자리. 네, 요 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위로 가면 어디에요? 네, 이 부분이죠? 요 부분. 자, 똑같이. 네. 자, 오늘 상승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4,700원이 중요한 거예요. 4,700원이. 요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발견했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 딱. 네. 덱스터 매매 마치고 나서 갭을 띄우는데 어디다 띄워요? 이 4,700원 위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지하죠?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막혀요? 요 4,800원 부근에 막힙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 요 부근에서 살 겁니다. 다음 봉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치고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건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파악할 줄 알면 얼마든지. 자, 여기서 매수하겠죠? 그리고 똑같은 데 줄을 그어요. 네. 그래놓고선 똑같은 데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만 먹는다 그랬죠? 반만. 네, 반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네. 여기도 그래서 여기 사서 여기 반 1.83 정도. 네, 수혜 띄고 한 1.5 정도를 수익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전에 이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올라갔죠. 갱신하면서 이럴 땐 사실은 반 줄 절반 이럴 때는 이 절반에서 안 팔고 보통 여기서 많이 팔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신전자 이 매매 마치고 이 뒤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네, 제 돈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한 종목이 한농화성이에요. 한농화성. 네. 자, 여기 자, 요 가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1,500원 부근입니다. 21,500원 부근. 네, 매매할 때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밀리고 올려놨다가 오늘 장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 요렇게 한번 거볼게요. 21,500원 부근. 네. 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거 1분 봉으로 볼게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 또 가격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올리면 밀리고 올리면 밀리고 하는 그 가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위에서 눌리고 올리면 눌리고 했던 그 가격이 어디죠? 네, 22,500원이에요. 이 부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절반을 딱 긁게요. 네. 어저께 종가 부근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줄을 그어보면 자, 요 자리겠죠? 네,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사는지 항상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요 자리에요. 자, 밀렸다가 쳤다가 밀리고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삽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에요? 여기죠? 근데 저는 어디서 팔까요? 네, 여기서 팝니다. 여기 중간값. 네,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익을 얻습니다. 네, 2.43%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10시 전에 요 매매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약속에서 나가야 되었고요. 사실 약속도 네, 일부러 잡았어요. 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밀릴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요렇게 이렇게. 네. 자,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멈춰야 돼요. 지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요렇게 하락하잖아요. 근데 하락을 멈추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네, 요 자리. 여기서도 물론 하락하고 다시 올려줬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네, 하락을 멈추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을 멈추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접근하셔야 될 자리가 있다고. 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스윙, 뭐 중기, 단타 다 적용되는 건데요. 단타는 이런 데서 끊어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스윙은 어디서부터 몰아가는 거죠? 네. 하락을 멈추고 요 자리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스윙이잖아요. 이게 분봉이면, 예. 일봉이면 스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월봉이거나 주봉이면 이게 뭐가 돼요? 중기가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락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락을 멈춰야 이제 매매를 하죠. 왜요? 왜 멈추겠어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 매매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저기 우리 다시 코스피를 보면 여기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업종으로 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을 멈추는 걸 실패했잖아요.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서 하락을 멈추는 걸 실패했잖아요. 근데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위로 올려주겠지. 좀 전에 봤던 그 종목처럼 요 자리처럼 요 자리 요 자리처럼 네.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려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락을 시작했죠. 네, 하락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하락을 멈추고 나서 네,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주봉이나 월봉이면 중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일봉이나 분봉이면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끊어먹는 게 단타예요. 여러분들 그 매매 좀 구분을 좀 하세요. 구분을 참고하시고 다 이것도 공부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실력을 얻기 위한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장도 좀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서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수적으로 비중 줄여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매매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마성의 차트였습니다.